안녕하세요. 플래닛즈의 몽입니다. 자, 저도 처음으로 해보는 플래닛즈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동물은 카피바라인데요. 설치류 중에서 가장 큰 포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녀석은 지금 보시면 술록이랑 같이 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암컷 술록을 이제 카피바라의 그 모델링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술록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일단 그냥 봤을 때는 퀄리티는 되게 좋습니다. 확실히 진짜 좋고 공식 동물이 아닌데도 이렇게 패치로 여러분들도 플래닛즈에서 카피바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피바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카피바라를 플래닛즈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 같은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델만 이렇게 카피바라로 변경이 되는 거고 중요한 점은 일단 카피바라가 암컷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암컷밖에 없다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종류가 뭐 암수 뭐 이런 거 없고 새끼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한 종류의 파일로 카피바라의 한 종류 파일로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적용을 하시면 이제 술록 암컷이 대체되는 거라서 이렇게 술록 암컷에게만 적용이 되고 모델링만 바꿔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부자연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술록의 그 애니메이션 고유 애니메이션에 카피바라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서 어색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은 카메라를 멀리서 보면 보이시나요? 뿔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게 보일 텐데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없어집니다. 뿔이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자국 같은 게 남습니다. 그래픽에 좀 깨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좀 술록 느낌이 나죠. 술록 느낌도 나고 좀 더 가까이서 봐야 이렇게 카피바라의 그 몸통 형체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런 점은 좀 있어요. 요런 점은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인다 신경 별로 안 쓴다 하면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공식적으로 플래닛즈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카피바라를 패치를 통해서라도 보시고자 한다면 패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플래닛즈에 카피바라를 설치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플래닛즈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먼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SSD에 설치가 되어 있고 스팀 라이브러리에 그다음에 스팀 앱스 커먼 플래닛즈 요 경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win64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OVL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컨텐츠가 0부터 이렇게 4까지 있고 뭐 게임 메인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들어갈 곳은 컨텐츠 1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애니멀에 들어가시면은 홀스가 있습니다. 홀스 여기에 가시면은 레인디어라고 있는데 이게 순록이거든요. 순록 중에 순록 피메일 암컷 순록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일이 있습니다. OVL과 OVS가 있는데 요 녀석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덮어쓰기 하시면 되시고요. 컨텐츠 1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여기 메인 OVL이랑 똑같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을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역시 파일을 덮어쓰기 하시면은 패치는 끝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플래닛즈로 가셔서 정상적으로 카피바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덮어쓰기 이전에 꼭 이렇게 기존에 있는 파일을 백업을 시켜 두셔야 합니다. 혹시나 게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카피바라를 잠깐 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던 건데 술록 암컷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기존에 있던 파일을 다시 적용을 시켜야 정상적으로 플래닛즈에서 술록이 나오기 때문에 꼭 백업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